나는 지금 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다. 그 암에 걸린 나다. 그럼 그걸 어떻게 부정하는 거야?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 나는 담배를 절대로 안 끊을 거다. 그게 나예요. 어떻게 부정을 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사실은 자기 부정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그건 사실이야. 또는, 그건 진실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개 이 사실이란 말과 진실이란 말의 차이를 모릅니다. 뭐, 사실이면 그게 진실이지. 그렇죠? 대략 그렇게 알고 있고, 진실이니까 사실이지.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맞는 생각일까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사실이라는 말도 있고, 진실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게 다른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이 뉴 스타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나는 눈을 깜빡이는 시간도 아까워. 왜? 눈을 감는 순간에 그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못 보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다. 아시겠죠?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제 확실히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보다는 이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생활, 그런 뉴스타트 생활을 확실하게 해 나가시도록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 그건 사실이야. 그러나 그건 진실이 아니야. 뭔가 감이 잡히죠, 그렇죠? 나타나는 현상은 그래. 그러나 그 내용은 그게 아니야.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사실과 진실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담배를 꽁초를 끄면서 담배를 절대로 안 끊을 거라고 말하던 친구가 꽁초를 끄면서 끊기는 끊어야 될 텐데. 자, 그러면 담배 난 절대 안 끊어. 담배 없으면 못 산다. 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다음 순간에 그래도 담배는 끊어야 돼. 어느 게 진실일까? 예, 끊어야 돼가 진실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 그 사실은 담배는 나는 끊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 각자에게도 그런 사실의 나와 진실의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그 진실의 나를 참나라고 그랬고,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실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나, 그것은 참나가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런 나를 거짓 나라고
라고 그랬습니다. 석가모니 선생님은 참나를 진나, 거짓나를 뭐예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를 죽이라, 자를 부정하라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라는 것은 누가 형성해 놓납니까? 아, 그래도 이 담배 맛이 이렇게 좋아도 내가 끊기는 끊어야 돼. 그거는 누구의 음성입니까? 그건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는 성령이 형성한 나. 막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는 말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양심의 소리가 바로 성령의 음성이다. 누구든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의 소리를 완전히 난 안 들을 거야 탁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성령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사람은 아주 포악해지고 잔인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이제 악령이 지배하는 나가 강력하게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담배를 절대 안 끊겠다는 나는 사실상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담배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나야. 아까 말씀하셨는데 누가 술을 마시게 했다? 악령이 술 마시. 자 이제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내가 술을 마신 게 아니야. 나는 잠시 동안 악령에게 뭐요? 지배를 당했어. 그래서 악령의 지배를 당하면 자꾸 나는 사망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악령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나는 참나를 찾겠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뉴 스타트 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자, 우리 그 당시 그 친구가 이제 또 뭐라 그러냐면, 야 상구야, 내가 정말 오래간만에 왔는데 라스베가스에 가고 싶대요. 근데 솔직히 저는 라스베가스에 별로 취미가 없어요. 왜? 첫째, 제가 담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라스베가스 그 도박장에 호텔 그 맨 1층 도박장에 탁 들어가면 굉장히 넓잖아요. 뭐 수백 평이죠. 거기에 다 도박장인데 막 다 담배 피우면서 이거 땡기고 담배 피우면서 카드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연기가 막 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배 연기 때문에 저는 기관지 천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담배 연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 굉장히 좋은 데가 있어. 거기로 가자. 라스베가스보다는. 그때 우리가 사는 집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려면 한 7시간 차를 타고 가야 돼. 근데 그 비슷한 거리에 어디가 있었냐면 바로 여기가 있었어요. 멋있잖아요. 굉장한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좋죠, 그렇죠?
여기 여기 폭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폭포가 있습니다. 여기 안 나왔지만 멋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캘리포니아의 그 유명한 요세미테 국립공원이란데. 이 요세미테 국립공원에는 참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존 뮤어라는 이제 그 사람이 심각한 폐결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 이 캘리포니아는 금광이 많아요. 그래서 금광을 이제 찾으려고 이제 금광 회사의 직원인데 산속을 많이 헤매고 댕긴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를 발견하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여기 와서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뭐 금광 뭐 찾으러 댕기고 그러니까 막한 삶을 살죠. 근데 여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또 보면 와 굉장하죠, 여러분. 굉장하죠. 여러분 이 폭포 높이가 사실 이 폭포에 가보고 그러면 우리 비룡 폭포는 뭐 폭포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좀 곤란하죠. 여기 보세요. 이게 관광버스예요. 큰 나무들도 키가 커요. 이 땅이 워낙 비옥하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높이만 돼도 약한 폭포 높이가 한 150m 되죠. 150m만 해도 뭐요? 상당히 까마득하게 높은 거죠. 근데 여러분 헬리콥터를 탔다고 칩시다.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와, 이게 이제 진짜 폭포가 나오네. 타타타타타타. 와. 저 멀미가 납니까? 타타타타타타타. 이 폭포 높이가 1km예요, 여러분. 정확하게는 975m. 와, 가면 이렇게 되면 막 그 아름다움에 그 힘, 와, 이게 아름답구나. 이게 되면 엔돌핀 유전자 팍 켜지고 막 이야 소리가 절로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수미가 노래를 끝내 중에 하면 앙콜! 소리가 절로 나듯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전 여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안 가본 지가 꽤 오래됐네요. 뉴질랜드하고 막상막하. 근데 뉴질랜드 제가 갔던 밀포드 트랙 그 산 안에는 이런 폭포가 굉장히 많아요. 곳곳에 그냥 우와. 여기를 데리고 가면 이 친구가 뭐 압도적으로 좋아할 거라.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마음속에 어디라고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 그랬더니 친구가 야 그러면 물론 더 좋은 데로 가야지.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가자 하고 이제 한 7시간 걸려서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저는 벌써 상상만 해도 지금도 그 이
이 요스미테 국립공원을 상상만 해도, 예, 뉴질랜드 그 밀포드 트랙을 상상만 해도, 가 유전자 켜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좋은 상상을 하세요. 암이 제일 안 낫는 사람은 어떤 상상을, 상상은 우리가 계속 하고 살아요. 그럼 암 걸린 분들, 특히 여자분들이 상상은 무슨 상상을 해요? 죽는 상상을 해요, 자꾸. 예. 그거는 여러분이 나가 아닙니다. 그건 누구요? 그 악령이란 말이야. 그 악령이 지배하는 나를, 그거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죽는 상상. 그 다음에, 예, 죽고 나면 남편이 장가 갈 거라는 상상. 예. 예. 여기 범인인가? 아닌가? 예. 자, 예. 그런, 그 악령이 그 되지도 않는 상상. 예. 그런 상상에, 그런 나쁜 상상에, 내 유전자를 끄는 상상에, 어떻게 돼요? 그런 상상에, 그 다음 말을 이어보세요. 그런 상상에 사로잡혀, 맞아, 사로잡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사로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자유를 줘요. 왜?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령은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구속해서 사로잡아서 자기가 원하는 사망 쪽으로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게 그게 악령입니다. 그런 악령에 사로잡혀서 하루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 그날은 암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좋아질 여가가 없어. 예. 네. 그래서 이 뉴스타트의 성공은 하루의 시간 동안에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 건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돼. 악령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거는 죽음의 상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 여러분, 내가 성령의 말씀이야. 성령은 절대로 강제로, 악령처럼 강제로 사로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뉴스타트 강의를 듣는다, 또는 성경 말씀을 듣는다, 들어보니 너무너무 뭐예요? 좋다. 그래서 그냥 좋아서 스스로 사로잡히면 괜찮아.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악령은 하기 싫어도 뭐요? 이런 부정적인 상상을 하기 싫어도 나를 어떻게, 그거를 강제로 하도록 사로잡는 게 악령입니다. 그래서 그 사로잡히면 자꾸 그 악령이 원하는 인간으로 점점 변해가요. 왜? 내 유전자 자체가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 변해가니까, 가기 때문에. 예. 네. 예.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좋은 상상, 내가 낳는 상상, 그리고 고맙다. 예. 네. 감사하다. 예. 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녀가 아니라, 네, 모자. 같이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거 보면요. 전 참 마음이 좀 아프고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거를 제가 잘 못했어. 아시겠죠?
왜? 너무 바빠. 아마 저 아들도 뭐 바쁠 거예요. 바빠도 어떻게? 다 저 엄마와 같이 앉아서 강의도 듣고. 예, 좋았어. 야, 하이파이브 하네. 예, 그렇죠? 예, 저게 참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런데 우리 어머님 92세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 참, 아, 그 제가 그 당시 원했던 거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90세, 91세가 되니까, 아하, 돌아가시겠구나. 하는데 제가 가장 원했던 건 뭐냐면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왜 제가 미국에 가서 여러분 세미나 중인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그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온 세계를 댕기면서 하던 건강 세미나는 그 이제 교회가 적어도 1년 동안은 어떻게 아주 치밀한 준비를 해가지고 예산도 타내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사람들 오면 저녁 식사도 해주고 이제 아침 강의 때는 10시부터 12시까지 강의가 끝나면 점심도 먹여가지고 뭐 하려고 안식교회 만들려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건강 세미나 때문에 암이 낫고 그러면 아주 교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교회가 그 한 1년 동안에 정성을 다해서 이제 준비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갑자기 한국서 연락이 와서 어머니 돌아가신다. 빵꾸 나면 뭐예요? 이게 참 큰 문제예요. 그 교회가 일주일 준비하던 그것도 다 허사가 돼버리고 참 그런데 이상하죠. 이상한 것도 아니시겠지만 제가 딱 한국에 있는 동안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예, 참, 예. 그때는 1년 스케줄 중에 한국에 있는 때가 한 3, 4주밖에 안 됐어. 그 다음엔 되게 미국, 호주, 캐나다, 뭐, 다 독일, 뭐, 돌아다니면서 곳곳에서 건강 세미나를, 이 뉴 스타트 세미나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센터 건물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다 곳곳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그런데, 와, 제가 딱 그 5일 동안이 비어 있었는데, 뭐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딱 해서, 3일장 딱 치르고 나니까 뭐예요? 그게 딱 5일이야. 네. 어쩌면 그렇게 맞춰주시죠. 그렇죠? 네, 참 놀랍습니다. 예. 참. 자, 이제, 뭐, 지금 얘기가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갔어요. 여기 왔어 이제. 아주 저는 이제 완전히 사로잡혔어. 강제로 사로잡힌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그 너무나 그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 이 전자가 막. 그 막 한참 동안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이야. 그래서 이제 전 대충 이제, 와, 보고, 이제, 뒤에 서 있는,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친구를 친구한테 야. 야, 어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하고 있는지 알아? 이러고 있는 거야. 야, 뭐 안 좋나? 안 좋아? 야, 다 봤나? 니는 별로 안 좋아? 야, 다 봤으면 빨리 가자. 야, 그 어디로 가잔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거기가 여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담배꽁초를 탁탁 버려 발로 짓밟더니 야, 어? 7시간 운전해가지고 바구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러 왔냐? 이 친구는 더 좋은 데가 어떤 데냐면 라스베가스 도박장보다 더 좋은 도박장에 가는 줄 알았어. 근데 목적지가 여기래니까 이 친구는 막 완전히 뭐 멘붕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이게 다야? 여기서 라스베가스까지 베가스까지 얼마나 걸려? 여기서 가려면 15시간 걸려. 지금 열 받았어. 예. 네. 에이.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게 뭐요? 별로야. 그 친구 눈에는 뭐만 보여요? 바위하고 물만 보여. 아름다운 건 안 보여. 인간이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변질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메말라 간다 말입니다. 메말라 간다, 굳어 간다.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메말라가고 굳어 가는 사람이 많아. 예. 그게 뭐냐면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 진실에 대한 진리에 대한 관심. 예. 뭐 선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니 감사하는 마음도 메말라가. 네?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마음도 메말라. 네? 그렇죠. 진실을 깨닫고 기뻐하는 마음도 깨달아. 그저 사는 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서서히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라도 항상 뭐예요? 진, 선, 미,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꾸 조건적으로 따지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 부부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참 이 환자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참 힘들어 안 힘들어요? 아 힘듭니다. 아마 특히 통증으로 아파할 때는 제 옆에 있는 제 3자들도 힘들잖아. 그렇죠. 특히 저도 의사로서 이렇게 아파하신 거 보면 이거 이 아픈 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예. 네. 뭐 진통제 이외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래도 진통제란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옆에서 돌봐주는 뭐 자식이나 배우자나 다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잘 낳는 분들은 그 배우자를 어떻게 참 고맙게 여기는. 네. 그런데 힘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맨날 불평해. 그래서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도와주는 그 도움이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자식이 완벽하게 해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내 기준에서만 자꾸 판단하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해, 안 해? 이거는 철저히 무선적이요? 조건적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치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 그 진선미, 곧 생명을 뭐예요?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받을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자꾸만 조건적으로 지배를 받아가지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러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꾸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데 그거를, 이것은 내가 뭐요? 나요, 나가 아니요. 내가 아닙니다. 예. 네. 그런 나를, 내 아닌 나, 즉 악령이 자꾸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내 자신을 뭐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뭐예요? 지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내 어려움을 지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 어려움, 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대신 지고 가시기 위하여 거기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 결국 뭐예요? 그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이에요. 예. 그래도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혹시 지금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구원하셨고 그러므로 나는 지금 기도로서 이 악령이 자꾸 나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나는 그 기도로서 그 악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도움을 청구를 하면서 가는 길,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면 악령이 더 여러분을 더 확실하게 지배할 겁니다. 아, 이게 나야. 이게 악령이구나. 나는
악령의 지배를 받기 싫어.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참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거를 악령이 아닌 그 자체를 나라고 오해를 해. 나라고 오해를 하도록 시키는 것이 누구예요? 그게 악령이에요. 이게 너야. 너는 아주 나쁜 놈이야. 너는 마누라가 저렇게 너를 도와준다고 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아주 나쁘지? 너는 이런 나쁜, 너는 이런 나쁜 놈이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도와주지 뭐요? 않을 거야. 라고 악령이 속여요. 아시겠죠? 그러면 박사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라 그래도 나는 안 되겠구나. 라고 또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나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나는 나가 뭐요? 아닌 악령이야. 이 악령과 내가 싸워요. 그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을 향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특히 내가 부정적이 될 때 내가 내 주위 사람들에게 불평이 생기고 그럴 때 이 나는 내가 뭐요? 아니라는 것. 이것을 부정하고 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그 친구처럼 그렇게 변해버리면 변질돼버리면 참 예, 여러분 정상으로 회복하기가 뭐예요? 힘들죠. 그거는 다른 인간이 그 친구를 다시 이런 아름다움을 알고 유전자가 켜지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사실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죠? 요세미테 폭포,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속아요 사람들이 사실에. 그러나 와, 그 아름다움. 이런 그 아름다움 큰 바위하고 물이 아니야. 이것은 보면 뭐예요? 뭐가 보여? 이런 광경을 볼 때 이게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 만드시는 분이야. 작품 여러분. 뭐 요즘 그림인지 아주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그림 아무리 잘 그려도 이거보다 그렇죠? 잽이 안 되죠. 그러면서 이 그림은 시시각각 변해요, 안 변해요. 색깔도 변하고 이건 황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모르면 이 황홀감을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걸 잃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변질된 나를 사실의 나 바위에서 물 떨어지니까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지 캐버리면 상대방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할 말 없다고. 그저 할 수 있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실을 보는 눈이 눈을 뜨기를 바란다. 말밖에 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진실을 보게 하는 눈을 새로운 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와 노래. 그래요. 그래도 또 슬퍼지면 또 웃어야 돼. 예.
웃는다는 환자가 지금 지금 고통스럽고 막 자꾸 악령들이 들어와서 막 짜증나게 만들고 막 이런데 어떻게 웃어요? 그 순간에 웃을 수 있는 뭐 웃을 수 있는 오기가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웃을 거야. 나는 노래할 거야. 그렇죠? 막 미스터 구가 막 나타나고 막 돈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놈 새끼 죽여버리고 싶고 막 그거는 이상구가 아니야. 막 죽여버리고 싶고 그럴 때 악령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이상구, 네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고 하라고 그랬어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나를 더 묵사발 만들어.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웃기고 있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서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도록. 그러면 여러분, 악령이 여러분 보고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너는 뭐요? 예수는 너를 말이야 원수를 사랑하고 그랬잖아. 근데 상구 너 임마, 너는 지금 그 미스터 구를 죽여버리고 싶잖아. 네가 뭘 예수를 믿을 새끼야? 그럼 할 말 없죠? 할 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 할 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할 말이 있어야 돼. 대부분의 교인들은 할 말 없어요. 나가 떨어져 버려. 포기. 그래, 나는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할 말이 있어야지.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도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반박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아무도 절망시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많은 곳에 아무리 많은 곳에 제가 더 많은 곳에 은혜를 뭐요? 더 베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자기를 악령이 지배하는 그 가짜나 거짓나 자기를 부인하고 그 구원의 십자가를 잊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